생산적 투자급은 전라도가 먹고 사는 방식이다. 원조는 광주다. 국가 예산 따먹고 굳히는 게 호남의 거의 유일한 경제활동이다. 대한민국의 호남아 대한민국을 몰락으로 가는 직통코스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훌륭한 글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내용이 다 맞고 동의한다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글의 논리에 공감했을 뿐입니다. 지적을 그게... 하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국회의원이 한 건 하기 위해서 내용을 복해해서 지적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을 복해했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 질의에서 호남 비하 칼럼 내용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PPT에 보시면 생산적 투자급은 전라도가 먹고 사는 방식이다. 원조는 광주다. 그 다음 네, 넘겨주세요. 국가 예산 따먹고 굳히는 게 호남의 거의 유일한 경제활동이다. 예, 다음이요. 대한민국의 호남아 대한민국을 몰락으로 가는 직통코스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훌륭한 글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내용이 다 맞고 동의한다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글의 논리에 공감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 글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뒤끝이 있네.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새로운 글을 직접 작성해서 올렸는데 보내주세요. 석동현 사무처장이 직접 쓴 글 맞죠? 맞습니다. 예. 잼버리 사태의 구조적 요인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요인 분석을 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산적 투자를 거부하고 오로지 일회성 국가예산 따먹기에만 골몰하는 호남의 먹고 사는 방식 때문에 잼버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표현한 바가 없고 아니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여기에 보니까 국정감사의 한 건식으로 내용을 곡해하고 그 본 의원이 한 건을 올리기 위해서 내용을 곡해한 겁니까? 그 다음에 그래 호남이 5.18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5.18로 막을 수 없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라고 하는 호남 비하 칼럼 제목인데요. 호남이 5.18을 방패막이 삼아서 이용했다는 뜻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는 그러한 주장을 제가 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아니 이 글을 그렇습니다. 공유하고 추천한 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글을 장문의 칼럼을 네. 공유한 것에 제가 좀 이게 국정감사에서 신중을 기해야 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적을 하니까 페이스북에다가 국회의원이 한 건 하기 위해서 내용을 곡해해서 지적을 했다고요? 어떤 내용을 곡해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기 지금 내용이 들어 있는 글이잖아요. 예, 있는 저의, 그대로 다 보여줬죠. 저의 느낌을 그리고 그때 이 글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한다고 그랬죠. 글의 모든 내용에 다 제가 동의하고 그 글을 거의 제 생각처럼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원 그 교수를 한 명을 채용을 했지요. 네. 그런데 이 채용과 관련해서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통일부 내부의 공무원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관련 연구자들이 해당 채용이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이후에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채용 면접 심사 채점표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한번 그 채점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심사위원이 3명인데
심사위원 B와 C는 거의 유사한 심사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A는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구분을 하고 있죠. 1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상을 주고 2등에 대해서는 다 중을 주거나 하나는 하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를 준 내용을 봤더니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대해서 하를 줬는데 이 2등을 하신 분이 15년간 통일교육원 교수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통일교육센터 소장을 맡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15년 동안 더구나 특히 이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베스트 강사까지 수상을 했던 사람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이 하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1등을 했던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가 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경력이 전혀 없는데 공무원으로 정신 자세가 상이고 이 공무원으로 실제로 이런 쭉 통일교육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중을 이렇게 매겨놓고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첨을 해서 결국은 심사위원 B, C가 비슷하고 A만 확연하게 구분을 함으로 인해서 저 AA에서 심사위원 AA에서 그 교수 채용하는 사람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채점표로 봤을 때 A 심사위원 A뿐만 아니고 심사위원 모든 분들의 그 점수와 입장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 저기 봤잖아요. B하고 C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심사위원 B, C는 큰 차이가 없는데 A만 저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채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심사위원 A가 누구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상명대 교수이고 국가안보실 김태호 차장 그다음에 김용호 장관과 함께 그 유명한 뉴라이트 한국자유회의 창립 멤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일부 내에서 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의 제자를 교수로 뽑아주기 위해서 이 심사위원을 선정을 했고 이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국은 안보실이 1차장의 제자가 선택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심사위원 선정은 통일부와 안보실이 관계한 바가 없고 그것은 외부인들로 인사 핵심처가 객관적으로 선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